우거돈 시장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 길걸어 부산 등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등 6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부산형 상위원 회 운영위원장의 부산시가 최근 김희 영화감독을 내정한 것과 관련 부산 지역 영화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. 부산시는 지난 3일 부산형 상위원회 신임 운영위원장의 김 감독을 내정했다. 부산독립영화협회는 이와 관련 6일 성명을 내 내정자의 전문성과 자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민선 7기. 우거돈 시장이 강조하는 협치와 정반대되는 인사 프로세스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고 우려한다 고 밝혔다. 부산국제영화제 제도약 공동협약 부산 등 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등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 제도약을 위한 영화인 간담회 참석자들이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,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,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, 전재수 민선 7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소통위원장. 2018년 6월 20일 PITBULE@yna.co.kr 협회는 지난 2월 서병수 전 시장이 해임한 최윤 위원장이 당연히 공석인 영상위 운영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부산시위 인사는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반대로 진행됐다며 이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병수 전 시장 때보다 훨씬 퇴보하고 진부한 짬짬이 인사라고 비판했다. 협회는 6.13 지방선거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민선 7기부터는 영화기관 인사 때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수차례 토론과 세미나를 했다. 그러나 부산시는 영화계가 그토록 요구했던 공모제 도입 검토는 물론이고 어떠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고 지적했다. 협회는 부산시에는 김희 감독 선정 과정을 김 감독에는 운영위원 장 수락 배경을 부산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. 부산영화감독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부산시위 이번 인사에 반발했다. 협의회는 성명에서 협의회 소속 감독들은 불공정하게 물러난 최윤 전 위원장이 영상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부산시는 자신들의 친위부대 사람들의 논리만을 선별해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. 협의회는 부산시는 젊은 영화인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영상위원장 선임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. LJM703@yna.co.kr 2018년 9월 6일 16시 28분 송고.